자, 두원의 겸점을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 이것도 내용이 앞에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직선 갈로 묶어놓고, 두 번째 직선 갈로 묶어놓고, 여기 플러스 K는 0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나왔다, 맞지? 똑같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억 나야 되겠죠. 자, 일단 말 넘어봅시다. 문제에서 말은 알아야 되니까. 원에서 현이 뭔지 알죠? 호가 뭔지 알고, 호는 곡선, 원의 원주의 일부분이고,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끈 직선입니다. 맞니? 자, 그때 두 원이 만났어요. 첫 번째 이러한 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원이 하나 있는데, 두 원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만났을 때, 이때 이 AB의 직선, 그러니까 선분을 끄었을 때 이 선은 E1에서도 현이 되고 E1에서도 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공통현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입니다. 왜냐, 우리 중상 원 파트에서 원이 이렇게 있었고, 얘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거에 대해 수직으로 끄면 무조건 이 길이 같다. 기억납니까? 맞죠? 자, 이게 지금 현이거든. 그러면 원의 반지름 알고 이놈의 직선의 식만 구할 수 있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두 배 하면 공통현의 길이가 나오겠죠. 원이 하나 또 이렇게 나왔다 치면. 그래서 우리 공통현 길이 구하는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일단 공통현이 뭔지를 알아냈고요. 두 번째, 이거는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원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끄면 이등분하면서 만난다 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끄면 얘랑 얘랑 이등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수직으로 끄면. 자, 그 얘기고,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봐봐, 요거죠. 뭐 요 직선 맞니? 이 직선식을 알아야, 이 직선식을 알아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하냐? 쉬워요. 그냥 빼면 됩니다. 두 원 만들어 놓고 빼기 해버리면 돼요. 그럼 x제곱 다 날아가고 y제곱 다 날아가고, 그래서 1차의 xy에 대한 식만 나오거든요. 그게 직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원의 덩어리, 두 번째 원의 덩어리를 빼버리면 끝입니다. 됐니? 이거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또 틀립니다. 다시 E1의 방정식, E1의 방정식 이래 했을 때,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첫 번째 원의 방정식과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이게 이 식 정리하면 얘가 이거의 방정식이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뭐 첫 번째 원이랑 두 번째 원이랑 만들어놓고 플러스 K는 0. 앞에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돼버려요? 직선이 돼버려요. 아까 금방 했던.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일 때는 원으로 됩니다. 당연히 원도 많이 나오겠죠. 첫 번째 원 두 개 있고, 두 번째 원 여기 있으면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은 이런 놈도 있을 거고, 맞죠? 이런 놈도 나올 거고, 뭐 이런 놈도 나올 거고, 뭐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점 두 개 지나는 원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K값에 따라 다르다. 자,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설명하고 난 뒤에 원래는 문제 풀면 되는데, 뒤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원의 위치관계가 나와요. 자, 두 원의 위치관계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빠질 내용이 이게요, 빠졌다는 내용이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두 원의 위치관계, 중학교 1학년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 위치의 관계에 대해서. 뭐냐, 얘랑 얘 원이 있을 때 두 개가 떨어져 있어. 잠깐만 보고 하면 된다.
두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무조건 크겠죠. 맞죠? 자, 밖에서 접합니다. 외접하는 거죠. 밖에서 접하는 외접할 때는요, 두 원의 반지름 L 더한 거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아요. 그러니까 D는 R 플러스 R 다시. 얘는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요, 삼각형의 조건 때문에 D는 뺀 거보다는 크고 반지름, 서로 두 반지름 차이보다는 크고 두 반지름 합보다는 작아요.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접하는 거는요, 그림 보면 알죠? 요게 D인데 이게 R이고 이게 R'이기 때문에 R에서 R' 빼면 D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 내부에 있다 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용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지만 접하는 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접하는 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접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그 공통접선이라고 나오는데 원이 이런 거야. 봐봐. 원이요.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어요. 봐보세요. 공통접선이란 말은 어떠한 직선이 이 원에 접하기는 하는데 자, 둘 다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되냐면 이런 직선이 나올 수 있... 이런 직선이 나올 수 있죠. 맞죠? 이런 직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직선으로 나왔을 때 얘를 보고 둘 다 바깥쪽에서 만났다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통 내접선은 뭐냐? 둘 다 안쪽에서 만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원하고 원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 이게 공통 내접선. 얘는 바깥쪽에 있다 해서 공통 외접선이. 근데 문제에서 많이 묻는 게 뭐냐면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있을 때 자, 이 길이를 많이 물어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나왔다 가정합시다. 봐봐. 뒤에 밑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보고 합시다. 자, 이 점 알죠? 이 점 알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반지름 나올 거거든요. 원이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 이 길이. 그럼 요거 쪽으로 옮기면 요렇게 바뀌면 나왔죠. 이거 이쪽으로 내려오면 수직으로 만나면서 요렇게 되고, 요 피타고라스 쓰면 뭐가 나온다? 요 놈의 길이가 나오고 이 놈의 길이와 이 놈의 길이는 같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하지만 문제에서 응용돼서 나올 때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공통 내접선인데요. 공통 내접선은 뭐냐면 그냥 그림 하나 더 그려놓고 갑시다. 자, 원이 하나 여기 있고요.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내접선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접하는 지점 이 점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이거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원이 여기 있죠. 원의 중심이. 그럼 여기 수직으로 만납니다. 얘도 원의 중심이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면 잘 봐라. 우리가 아는 거는 이 길이 구할 수 있고요. 이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맞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들어서 옮깁니다. 뭐냐 하면 이 초록색 선을요, 요 초록색 선을 요렇게 옮깁니다. 요렇게 내리면 이 연장선 컴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반지름 얘하고 똑같고요. 이 반지름 알고 있고 이 길이 알고 있으면 얘를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 구해놓으면 얘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공통 내접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고, 문제 유형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봐줄게요. 실제로 공식도 있어요. 이렇게 공식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통 외접선의 공식. D제곱에서 R-R'의 제곱을 뺀 거에 루트씌운 거.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은 얘는 D제곱에서 R 더하기 R'의 제곱의 차이를 뺀 거. 왜냐면 이건 더해야 되고 얘는 빼야 되고, 이 길이를 빼야 요 길이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크게 쌤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내용은 뭐 없어졌다 하지만 알고는 있으라고 얘기해 준 거고요. 자, 문제부터 볼게요. 자, 문제 봅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예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입니다. 자, 보세요.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 구하래요. 자,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합니다. x 자 이거부터 는 0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라는 놈이랑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랑 됐니? 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중간에 플러스 k만 하면 돼요. 이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k값과 하려고 하면 다른 조건 하나 더 필요하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해놨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긴 한데 이놈이 원점도 지난대. 그래서 여기에 0,0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5만 남고 이걸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죠. 그래서 뭐 남아요? 마이너스 4k는 0, 여기까지만 남죠. 그래서 k값은요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자 k가 마이너스 4분의 5면 요값 여기에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그냥 풀기만 한다면 식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라. 자 마이너스 4분의 5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5 아니 분배하지 말고 그럼 일단 그냥 마이너스 4 곱해봅시다. 자 똑같이 적을게요.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양변에 4 곱합니다.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0. 지금 별 내용 없는 거 하는데 좀 더 졸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분배 풀면 얼마 돼요? 5y제곱 15x 5y 플러스 20은 빵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건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한 겁니다. 4 곱해서 됐죠? 얘랑 얘랑 풀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얘랑 얘랑 풀면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5x고 그 다음은 5y고 그 다음 상수는 없어지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쁘게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y는 0이죠. 이렇게 지금 일반형으로 나왔는데 얘를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구하면 반지름도 구하고 원의 중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2번은요 더 쉽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덩어리에서 덩어리 빼면 된다 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에서 빼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거 빼면 답이에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빼기만 하면 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플러스 k 붙여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하나 대입해서 k값 구하내고 그 k값 대입만 시키면 답이에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x제곱 x제곱 날아가고 y제곱 y제곱 날아갑니다. 그럼 얘 풀면 3x 얘 풀면 플러스 y 얘 풀면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5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0. 답은 이렇게 끝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5번에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원 두 마리가 나왔어요. 원 두 마리가 나왔는데 첫 번째 원은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나왔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x 플러스 5에 수직화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꺼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하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봐봐.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빼기만 하면 되죠. 직선의 방정식은. 뺍니다. 바로 한다. x제곱 x제곱 날라가고요. y제곱 y제곱 날라갑니다.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6y에서 ky 빼면 6-k에 y 되고요.
4에서 1 빼면 3은 0이죠. 맞지? 근데 내가 일반형에서 얘기했잖아. 일반형에서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얘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다 했죠. 기울기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 분의 이거 에 부호 반대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한 식의 기울기는요, 자, 얘 분의 에 부호 반대죠. 6 마이너스 k 분의 플러스 2죠. 이게 될 거고 얘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k가 얼마고 마이너스 1 곱하면 k 마이너스 6 되죠. 맞죠? 그러면 k값 얼마 돼야 돼요? 8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형태는 다 똑같아요. 앞에서 나왔던 거랑. 두 번째, 자, 공통연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뭔지 모르지만 원이 한 마리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뭔지 모르지만 원이 한 마리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두 원이 나왔을 때 여기가 이제 공통연이 생기겠죠. 이게 맞죠? 이 공통연인데 이 공통연의 중점 이 점 좌표 구해내라 이 말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요 점과 요 점을 알아야 되겠죠. 원의 중심. 첫 번째 원의 중심부터 구하려고 저거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이용하면 센스가 바로 간다. 이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더하기 얘랑 얘랑 정리하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는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따라서 첫 번째 원의 중심은 1,1입니다. 두 번째 거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하면 x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얘도 y 마이너스 3이고요. 얘 정리하면 요거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9고 이거 9부터 버리면 여기에 18 해줘야 돼요. 결론 얘는 8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루트 2죠. 반지름이 2. 반지름이 제곱한 게 2니까 이건 루트 2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2루트 2죠. 맞죠? 맞지? 자,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구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선거하면요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질 거야. 맞지? 맞니? 그럼 이 점 구하래. 이 점 어떻게 구할까?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뭘 구하면 돼요? 교점 구하면 되죠. 맞니? 자, 이 직선 구합시다. 이거 지금 3,3이가 맞죠? 자, 이런 직선 보고 우리 무슨 직선이라고 불러요? 1,1, 3,3 나왔어. 얘 직선 이름 뭔데요? y는 x죠. 계산 안 해봐도 되죠. x랑 y랑 똑같이 나온 직선이니까 y는 x겠죠. 당연히 기울기 구해봐도 됩니다.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3 빼기 1은 2. 3 빼기 1은 2. 기울기 1이고요. 맞죠? 정점 이용해서 만들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y는 1이죠. 자, y는 x죠. 자, 봐봐. 아이고, 힘들다. 얘의 직선이 뭐야? y는 x입니다. 두 번째, 이 직선 찾으면 되죠. 맞지? 이 직선 찾으면 되는데 이 직선은 어떻게 구했죠 아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뺄게요. 빼면 이거 이거 날아가고 빼면요 얘에서 얘 빼면 4x 넘죠. 여기 적어놓을게요. 4x 얘에서 얘 빼면 4y 되고요. 0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직선은요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라는 직선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지. 맞지? y 대신에 x 집어넣읍시다. 얘는 대입법 두 개 연립하면요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랑 y는 x랑 대입법 쓸게요.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2x 빼기 5는 0이고요 x는 4분의 5 되죠. 맞니? 그러면 이 점 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4분의 5, 4분의 5가 됩니다. 여기 대입하면 되니까요.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4분의 5, 4분의 5가 되겠죠. 정신 좀 차려. 자, 그 다음에 공통연의 길이라고 돼 있네요. 자, 문제에서 나온 거 또 봐야 돼요.
모르겠으면 그림 간단하게 그리세요, 쌤처럼. 내가 지금 그림으로 풀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해 빠르라고 해주는 건데, 똑같이 해놓으면 되죠. 원 대충 하나 그려놓고, 두 번째 원 대충 하나 그려놓고, 교점 만나게. 자, 얘는요, 0,0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0,0이에요. 그리고 얘 반지름 2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만들어야 되겠죠? 자,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는 2,2고요. 반지름은 루트 8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때 뭐 하냐면, 문제에서 공통연의 길이 구하래요. 이 점에서 이까지 돼 있는 길이 구하래. 근데 꼭 알아야 될 거, 제대로 봅시다. 지금 내가 아는 거, 이 길이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 이 길이는요, 2루트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구하면 돼요? 여기를 구할 수 있죠,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0하고 2. 0하고 2. 거리 구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선생님, 계산 잘못했습니까? 직각삼각형은 안 나오네요. 직각삼각형 안 나오고, 이건 뭐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겠다. 이 직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거 피타고라스 써서 푸는 줄 알고 풀었는데, 잠깐만요. 그냥 이거 바로 뺍시다. 이 직선식 구합시다.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4y는 4 남쪽. 그럼 이거 x 플러스 y는 1이죠. 맞지? 자, 봐라. 이 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얘하고 0,0 사이 거리 구하면 얼마 돼? 요 거리 구합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하고 0,0 거리 구하면 얼마 돼요, 이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서 2분의 루트 2 됩니다. 맞죠? 맞니?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냥 여기 합시다. 이거 2분 루트 2 되죠? 맞지?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얘 수직일 거니까 구할 수 있어요. 자,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되죠? 얘 제곱 얼마니? 4. 얘 제곱은 2분의 1이죠?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이 나왔죠? 4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 나왔죠? 2분의 7입니까? 그럼 여기를 얼마 돼야 돼요? 루트 2분의 7 되겠죠? 맞니? 풀면 2분 루트 14죠? 자, 요 길이가 2분 루트 14면 얘도 2분 루트 14예요. 따라서 공통연의 길이는 여기 2 곱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루트 14 돼야 돼요. 이거 쌤이 직각삼각형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실제로 요 길이하고 요 직각은 아니니까 쌤이 계산해보니까 그 뒤에 쌤이 요 직선 가지고 풀었거든요. 일단 문제 접근할 때요 좀 봐놔야 돼요. 공통연의 길이 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꼬여 있을 때는요 여기 직각임을 찾아서 푸는 문제도 좀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안 나왔는데 풀 수 있어야 됩니다.